올 시즌 프로야구 포지션별 최고 선수를 가리는 골든글러브 시상식이 어제 열렸습니다. 가장 치열했던 유격수 부문에서는 LG 오지환이 황금장갑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우승팀 유격수로 2년 연속 수상에 도전한 LG 오지환. 유격수로 3할 타율에 30도루를 기록해 최고의 해를 보낸 기아 박찬호. 처음 도입된 KBO 수비상에서도 유격수 부문 공동 수상자가 됐던 두 선수의 골든글러브 경쟁에 일찌감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네, 코리안 시리즈 MVP 탄 그 영향도 있고 네, 무엇보다 정규 시즌 성적이 많이 좋아서 오지환 선수가 받지 않을까요? 박찬호는 도전자를 자처했고 수상에 대한 기대는 하지 않고 있고요. 저는 2등의 품격이랄까요. 그래서 좀 축하를 해주기에 좀 마음먹고 나왔습니다. 오지환은 지난 1994년 5명을 넘어 LG에서 최다 수상자가 나오길 바랐습니다. 당연히 받으면 좋죠. 예. 받길 원하고 있고요. 이왕이면 6개 받았으면 좋겠네요. 예. 신기록 달성했으면 좋겠고. PB는 단 34표 차이로 엇갈렸습니다. 내년에도 LG 트윈스가 정규 시리즈 우승, 또 통합 우승을 해서 좀 더 왕조 시기를 예, 저희가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G는 구단 외국인 선수로 처음 골든글러브를 차지한 오스틴과 외야수 홍창기까지 모두 3명의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홈런 왕과 타점왕에 오른 노시환은 최정을 제치고 3루수 부문 수상자가 됐습니다. 최정 선배를 넘기 위해서 올 시즌 정말 달려왔는데 이렇게 제가 받게 되어서 네, 또 선배님께도 너무 감사하다 말 드리고 싶고. 양의진은 9번째 수상으로 이승엽에 이어 통산 최다 수상 2위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